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토익 선생님 정지현입니다. 어제 하루 잘 보냈어요? 뭐 하면서 보냈어요? 뭐 하면서? 당연히 토익 공부하면서. 그죠? 자, 아침 10시 30분마다 저를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때요? 확실히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괜찮은 방법이죠?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죠? 왜요? 이번 달에 토익을 끝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토익 공부할 수 없어. 이번 달에 끝내야 돼.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한 달 만에 충분히 토익 정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하루 중요합니다. 내가 같이 뭔가 옆에 있어주는 느낌으로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가지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뭐 하죠? 뭐 하죠? 그렇지. RC 점수가 순식간에 오르는 그 마법을 부릴 겁니다. 경험에 의한 거다 말씀드렸죠? 학생들이 진짜 뭔가 포인트는 잘 아는데 그런데 문제를 풀면 혼자 못 푸는 학생, 적용이 안 되는 학생들은 해석이 안 되더라. 파트 7에서 너무 헤매더라. 점수가 오르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죠? 자, 그래서 진짜 좋은 자료, 최신 기출 파트 7 자료의 포인트가 다 살아있는 그 기출 문장들, 구조며 단어며 다 선별했어요. 여러분 만드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좋은 자료로 같이 공부해보겠다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왜 만들었냐. OTE 정지현 영어 꿀단지가 채널 이름입니다. 한번 가셔서 방학 동안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다시 보기로 올릴 테니까 보셔서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뭐요? 손. 열심히 채팅창에 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손으로 만약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입으로라도 해석해주세요. 초집중 필요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초집중해서 해석을 빨리빨리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체 30초 드립니다. 좀 어렵습니다. 푸세요. 자, 여러분 30초 지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랑 라이브는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텀이 있습니다. 텀이 있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한 20몇 초 지났을 거예요. 30초 아직 안 된 순간인데 저는 이제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채팅창에 지금 보게 되면 다 삐예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와, 정말 어렵다, 그죠? 정답은? A입니다. 두둥. 어머, 어떻게 정답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혼자서 나 A라고 생각했는데 채팅창이 다 삐삐삐삐 하리가 혼자서 A 하기가 어렵다 해서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어떻게 다 일치하는 내용인데 다 어떻게 B를 정답으로 선택했을까? 와, 여러분 준비됐지? 자, 덩어리로 해석을 하고 나서 내가 문제를 푸는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게 핵심이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어떤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돼서 정답을 B로 골랐을까요? 궁금하죠?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악소리 나오는데 악 OMG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한다. 적습니다. 덩어리 보여드릴게요. 적습니다. Nominations for. 쉽지 않아요. 쓰세요. 무슨 뜻이에요? 자, nomination은 후보 추천입니다. 후보 추천. 여러분 이거를 딱딱하게 후보 추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상상해보세요. 자, 봐요. for은 뭐뭐를 위한, 뭐뭐에 대한이죠. 자, 그러면 뭐가 있을 때 후보 추천을 하나요?
뒤에 상 같은 게 나요. 어떤 상을 받을 사람 후보 추천이 노미네이션이야. 알겠지? 아니면 선거가 있으면 아, 이 선거에 대해서 요 사람 뽑혀야 돼. 후보 추천이 노미네이션. 다시 뭐라고요? 후보가 아니라 후보를 추천하는 행위. 그림 봐주세요. 그림 이미지가 도움될 때 있어요. 여러 사람 있는데 요 사람이요. 요 사람이요. 찍어주는 게 nominations입니다. 그죠? 뒤에 for 나오고요. 뒤에 뭐가 나온다? 상이나 선거 같은 것이 잘 나온다를 알아주는 것도 덩어리로 해석할 때 도움이 됩니다. 됐지? 그렇지. 좋았어. 넘어갈게요. 쓰세요. Employee of the year. 무슨 뜻이야? 그 해의 직원? 이게 무슨 말이지? 그 해의 직원. 그렇죠. 올해의 직원. 무슨 말이지? 한마디로 베스트 직원이에요. 여러분, 베스트 직원 뽑는다. 알지? 이제 베스트 직원을 얘기할 때 우리말로도 올해의 직원상. 들어봤죠? 올해의 직원상, 그 다음에 이달의 직원상. 들어보셨잖아요. 이달의 직원, 올해의 직원. 그지? 그래서 employee of the year, 아니면 employee of the month. 둘 다 토익에 잘 나오고 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이것이 단순히 그 달의 직원, 그 해의 직원. 이런 뜻이 아니고 아하 베스트 직원이다. 올해의 직원. 그죠? 이번 달에 이 달의 직원. 이런 뜻이다. 알겠지? 베스트 직원입니다. 연결합니다. Employee of the Year Awards 쓰세요. 그렇지. 올해의 직원 상. 올해의 직원 상. 되죠? 넘어갑니다. 연결하세요. 이제 앞에서 항상 해석은 앞에서 뒤로 갑니다. Nomination. 추천, 후보 추천하는데 뭐에 대해서? 아하, 올해의 직원상에 대해서 후보 추천을 해. 되죠?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요거 봐줄게요. 어려운 단 하나도 없어요. 노미네이션 뭐라고? 후보 추천이 can be made. 뭐지? 후보 추천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되죠?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 없어.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묶어서 해석하면 왠지 무슨 말은 저게 안 들어올 때 이럴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우리가 make a contribution 무슨 뜻이고? make a contribution 무슨 말이에요? 공헌하다. contribution 공헌입니다. 막 하다라고 써야 되는데 동사가 make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헌을 만들다라고 하지 않잖아. 공헌을 하다라고 하죠. 공헌하다가 뭐라고요? 다시요. 시험에 나오는 거죠. Make a contribution. 따라합시다. Make a contribution. 한 번 더요. Make a contribution. 똑같아요. 후보 추천을 하다 할 때 동사 make를 씁니다. Make a nomination. 뭐라고요? Make a nomination. 후보 추천을 하다. 자 그러면 후보 추천이 될 수 있다. 즉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by가 나오고 a가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존재가 A입니다. A가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오키도키. 자, 그럼 가겠습니다. 쉽습니다. Both 앞에서부터 뒤로 갑니다. Both가 나오는 순간 아하 A and B. A와 B 둘 다 되겠네. 어떤 회사의 의료회사의 뭐죠? 적으세요. 고객들과 직원들. 그죠? 고객들과 직원들. 넘어갑니다. 앞에서부터 뒤로 쭉 해석합니다. 어떻게 돼요? 아하, 추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요 회사의 고객들과 직원들. 다시요, 후보 추천을 누가 할 수 있어? 이 회사의 고객들과 직원들이 둘 다 후보 추천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둘 다. 지금 정님, C1604님. 그렇죠. C1608님, IT0326님 해석 정리도 잘 해주고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좋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풀M님, C1602님, 투덕구맹님, 쏨님 다 잘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후보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넘어갑니다. 자, 문장 전체 가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죠? Nominations for 하는 순간 아 후보 추천인데 어디에 대한 후보 추천이야? 그렇군. 올해의 직원상에 대한 후보 추천이 can be made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 요 회사의 고객들 직원들이 다 올해의 직원상에 대한 후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오기도기. 그 다음 문장입니다. 뜻 적으세요. 뜻 적으세요.
Submissions are considered. 뭐라고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는데? 제출입니다. 고려하답니다. 어떻게 적었어? 다시요. 어떻게 적었어요? 제출이 고려된다. 이렇게 적지 않았어요? 제출이 고려된다. 이렇게 적었지? 이게 무슨 말이 도대체? 잘 보겠습니다. Submission. 어떤 단어의 명사형이죠? Submit. 제출하다. 제출하다. 명사. 제출. 도 되지만 제출하는 행위도 Submission이지만 제출한 것. 제출한 것. 제출한 것. 자, 연결해보세요. 아까 nomination 나왔어요. 후보 추천이었어요. 후보 추천했습니다. 저는요, 무르무르르르 직원들 중에서 요 직원 최고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직원 최고입니다. 라고 써서 냈어요. 그러면 그 써서 낸 게 제출된 거죠. 그죠? 제출된 것이 고려된다가 무슨 말이야? consider은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딱 요런 느낌이에요. 보세요. 검토하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응? 다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아, 직원들하고, 그리고, 뭐죠? 스태프들하고 고객들이 추천해준 것들을 쫙 모아놓고 종이에 써낸 걸 모아놓고 아 요 직원 요 직원 요 직원들 이렇게 있네요. 근데 요 직원은 요것 때문에 추천했고 요 직원은 요것 때문에 추천을 했네요. 하면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검토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출된 것이 고려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제출된 것들, 추천된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즉 검토가 됩니다. 요런 느낌. 딱 요 느낌. 느낌 알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요. 좀 어렵기 때문에 찬찬하게 우리 이미지의 힘을 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ubmissions are considered는 정지현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아침에 영감 받아서 이런 내용이 토익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넣은 거 아니에요. 시험에 출제된 표현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핵심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 at the next meeting. 적으세요. 다음 회의에서 쉽다 해. 넘어갑니다. Board of Directors 적으세요. 이사회. 이사회는 뭐하는 곳이죠? 그렇죠. 이사들, 임원들이죠. Executive가 떠올라야 됩니다. Executive 무슨 뜻이에요? 임원이죠. 임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입니다. Board of Directors 됐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쓰세요. Meeting of Board Directors. Meeting of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회의. 쉽습니다. 넘어갑니다. 연결하세요. 자, at the next meeting. 다음 회의에서까지 눈이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세요. 다음 회의인데 누구의 회의야? 아하, 이사회 회의에서. 그죠?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어렵지 않죠? 그렇지. 넘어갑니다. 자, 간다. 여러분, 이제 해석이 대부분 완벽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해석하세요. 제출한 내용이 검토가 될 거다. 그죠? 어디에서? 다음 회의에서. 회의, 누구의 회의? 이사회 회의에서. 이게 무슨 말인데? 이사회 회의, 즉 임원들이 제출된 추천 사항들을 보면서 아, 이 누구를 뽑을까요? 누구를 선택할까요? 라고 consider 한다. 검토하고 고려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요 문장이 핵심 문장이에요. 요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으면 손 적어줍니다.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거 이해 못해서 다 틀렸습니다. 손 적어줍니다. 자, 여러분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찬잔의 여유. 그렇습니다. 찬잔의. 열심히 공부하는 도중에 좀 달달한 것도 먹어주세요, 여러분. 저도 지금 오늘 준비했어요. 화이트 타임 준비했어요. 나 먹으려고. 지금은 안 먹을 거고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참겠습니다. 손 보겠습니다. C1608님, C1606님, 써니님, 인님, 네, C1607님, 하트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하트 쏘아드리고요. 해MR님, 투더900님, 그렇죠. It0316님, DKS님, TJDU님, 그 다음에 TYU09님, 풀님, 쏨님, 확실히 알겠어. 너무 좋다. 확실히 알겠지? 그렇지. 자, 간다. 자, 여러분 보겠어요? 이제 전체 두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하겠습니다. 갑니다. 딱 보는 순간 뭐예요? 그냥 nominations가 nominations 하면 안 돼. 후보 지명이죠. 요 사람이 좋겠어요 하는 후보 추천입니다.
아하, 올해 직원상에 대한 후보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고객들과 직원들, 그럼 이 회사의 고객들과 직원이 직원 올해의 직원상 수상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요, 추천만 하는 거예요. 추천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천돼서 제출된 사항들이 검토됩니다. 어디에서요? 회의에서요. 회의가 누가 하는 회의야? 이사회가 하는 회의야. 즉 이사회, 즉 임원들이죠. 임원들이 제출된 것을 검토하고 결정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치하는 내용 역시 보기도 얼른 해석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에 넘어갑니다. 회사 board 이사회죠? 적으세요. 적으세요. Company board members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회사 이사회 멤버들, 임원들이 됐어요. Are in charge of. 적으세요. Are in charge of. 쉽죠? 담당하고 있습니다. 맡고 있습니다. 담당하다, 맡다, 책임을 지다. 그죠? 담당하다, 맡다, 책임을 지다. 뭘? 뒤를 볼게요. 적으세요. Selection, 선택. Process, 과정. 선택 과정, 선택 절차, 선정 절차. 그렇지, 그렇지.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요? 이사회에서 회의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은 이사회 멤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 겁니다. 무엇을? 선정 과정을, 즉 선정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야가 맞나 틀리나 맞다 딩동댕 알겠지. 그렇지. 오기도기 채팅창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 겁니다. 고객들입니다. 테디 클로딩이라는 회사의 고객들이 쓰세요. 그죠? 쓰세요. 자, 그 다음. 씁니다. 그렇지. 승자를 선택하다. 이게 썼어요. Choose the winner. 이제 choose the winner. 위너가 여러분 뭐예요? 단순히 이긴 사람뿐만 아니고 어떤 상이 있거나 아니면 대회가 있거나 할 때 그것을 받은 사람, 수상자, 대회에서 이긴 사람이나 아니면 상을 받은 사람을 위너라고 말합니다. 그죠? 수상자를 선택하다. 해석 쓰세요. Winner of the awards program. 쓰세요. 그렇지. 상 프로그램의 수상자. 상 프로그램의 수상자.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항상 뒤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고객들이야. 요 회사의 고객들이 아하, 수상자를 선택할 수 있어. 어떤 상 프로그램의 수상자입니다. 그렇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요? 이 사람들이 상 프로그램을 수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후보 추천만 할 수 있었어요. 맞제? 그렇지. 오끼도끼. 그러므로 정답 뭐가 되는 거지? A고 B는 틀렸어.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제? 아, 오늘 너무 중요한 표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자, 핵폐간다. 핵폐 머릿속에 넣습니다. 핵심 패러브리지. 절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꼭 붙어있어라.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자, 어떻게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제출한 것이 검토됩니다. A에 의해서. 라는 것은 A가 맡고 있다. In charge of selection. 그죠? 뭔가 선택을 맡고 있다. A에 의해서 고려된다라는 것은 A가 선택을 받고 있다. 그래서 뭔가 똑 떨어지는 패러프레이징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로 쓰였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파트 7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요. 패러프레이징이 쉽지 않고 뭔가 문장 전체의 의미가 연결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기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추가 기출입니다. 이거 2017년도에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파트 7에 답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선택한다. 토익의 파트 7에 누가 선택하느냐라는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누가 선택한다는 얘기를 누구에 의해서 뭘까요? 평가된다. Evaluated. 그쵸? 지금 평가받는 거잖아. 얘가 좋은지 아니면 요 사람이 좋은지 평가되는 거 맞지? Be evaluated. 무슨 뜻이라고요? 평가하다가 evaluate. 평가됩니다. Be evaluated. 따라합니다. Evaluate. 한 번 더 evaluate. That's in charge of. In charge of. 맡고 있어요. Be considered by. 누구에 의해서 고려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키도키 넘어갑니다. 주요 어휘 리캡. 자, 리캡 캡을 씌우자. 완전 내 걸로 만들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쓰세요. 입으로 말하세요. Make a nomination. 뭐라고? 후보 지명을 하다. 후보 지명. 이 사람이요. 후보 지명하다. Submission. 제출된 거. 제출된 서류들. 다 가능합니다. Consider. 맞죠? 고려하다도 되지만 검토하다. 검토 살펴보는 거죠. 검토하다. 누구 할까? In charge of. 뭐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대체 오키도키, 오키도키. 됐어요, 여러분. 자, 정리됐습니다. 하나 완벽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준비되세요? 살짝 쉴까요? 10초 쉬겠습니다. 한숨 돌리시고, 한숨 돌리시고. 그래요. 30초 동안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잘 마치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훌륭하다, 지금. 너무 잘 적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오시고 그저께도 오신 분들 이름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써니님, 인님, 그죠? 쏨님, 지금 해밀님, 진아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출석하세요. 점수가 보상해 줄 거야. 진짜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점수가 보장해줘요. 이런 노력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10시 30분에 만나서 하는 게 뭐 쉽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제 괜찮아, 할만하지. 그럼 점수가 보장해준다. 좋아요,